전신 기능이에요. 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원희쌤입니다. 오늘은 잘록한 개미허리를 만드는 동작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방심하면 옆구리 주변으로 울퉁불퉁하게 쌓여가는 이 지방이들 오늘 완전 괴롭혀볼게요. 그럼 바로 운동하러 가볼까요? 고고! 다리 양쪽으로 열어서 준비. 앙바, 아나방, 머리 위로 앙우. 팔 유지한 상태에서 옆으로 넘어갈게요. 팔은 바닥에 닿지 않고 옆구리 힘으로만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세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올게요. 시선은 가는 쪽 다리를 봐도 되고 정면을 보고 하셔도 됩니다. 편한 쪽으로 보면서 따라하세요. 오른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왼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반복할게요. 팔이 아프더라도 팔에 힘 풀리지 않게 동그랗게 앙우 만들고 따라해주세요. 천천히 내려갈 때도 옆구리 더 길게 늘리고 올라올 때 옆구리 힘으로만 올라오세요. 팔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 동작 넘어갈게요. 그대로 옆으로 내려갔다가 몸 방향 틀어서 다리 보고 올라와서 정면. 한 번 더 옆으로 내려갔다가 몸 방향 틀고 올라와서 정면. 반복할게요. 팔 동그라미가 무너지지 않게 계속 예쁘게 만들어주면서 옆구리 자극에 집중해보세요. 옆으로 내려가서 무릎 보고 무릎 보며 올라와서 정면. 옆으로 내려가서 무릎 보고 무릎 보며 올라와서 정면. 배를 납작하게 만들면서 따라하면 옆구리 자극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옆구리 늘리면서 내려갔다가 옆구리 힘으로 몸통 들어올리기. 옆구리 늘리면서 내려갔다가 옆구리 힘으로 몸통 들어올리기. 배에 힘주는 거 잊지 마세요. 팔 길게 늘리며 알론제, 앙바, 아나방, 알라스콩 준비. 손끝, 발끝 크로스 터치 4번, 좌우로 손끝 밀기 4번 할게요. 크로스로 발끝 터치할 때 최대한 팔을 길게 뻗어서 발끝까지 닿을 수 있도록 따라해보세요.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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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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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터치, 왼발 터치, 오른발 터치, 왼발 터치. 이때도 계속 배 힘 풀리지 않게 힘주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좌우로 손끝을 밀 때 옆구리 자극을 계속 느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밀고 하나, 밀고 둘, 밀고 셋, 밀고 넷. 수고하셨습니다. 옆구리 자극이 엄청나죠? 너무 힘드신 분들은 횟수를 줄여서 호흡과 함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자기 전 3분만 따라하시면 잘록한 개미허리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일도 발레테라피 하세요. 안녕.